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며 공모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김경수 도지사의 거취는 물론 경남과 부산 지역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